보통 여단이지만 여전히 늘 지방신 소, 지방신 예.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나 예.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는 또는 이교도화되어 있는 기독교 일부 집단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 당시에는 뭐냐면 헬라 사회는 이제 폴리스 체제인데 기독교가 완전하게 통일하기 전에 이 각각 민족 신이나 또는 그 이교도 신의 어떤 신에 의해서 그 땅의 도성들이 그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또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두 면이 다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 혼합되어 있는 이교도적인 사상, 이단적인 사상 또는 지방신적인 사상, 우상숭배적인 사상을 경계해야 된다는 뜻으로 폭넓게 해석하셨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까지 이제 아주 폭넓지는 않고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걸 먼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지적한 그 지방신의 특징이 이제 권세를 사유화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고 이제 그 기독교라고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 없느냐 그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어거스틴 공부하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살 거냐, 이제 그 이제 하나의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아주 우리한테 타당한 이야기로 들려요. 다음 파트 1장. 그리고 여기 천사들의 분화란 말 처음에 제가 뭐가 분화인지 뭐 생각이 안 났는데 혹시나 제가 알고 있던 그게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아마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인지 전혀 몰라도 또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이제 본래 이제 천사는 다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추락을 한 걸로 이제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딸하고 어떻게 했다고 할 때 그 천사가 바로 그때 그 쫓겨난 천사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뒤로 가면 일단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나오죠. 나와요? 네. 뒤로 넘어가면. 예. 그럼 2장으로 넘어가는데 뭐 이유 없습니까? 예. 2장으로. 네, 2장으로 넘어가죠. 항상 깔려있다라는 게 이 책 2장 서술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 유체적, 비유체적 이 말은 처음에 어려운데 영어로는 이제 corporeum, 라틴어 맨 corporeum, 그러니까 신체적인, 물체적인 이런 걸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나 질량이나 어떤 연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corporeal이라고 그러면 이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실체가 별로 없는 것, 뭐 연장이나 무게 이런 것이 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인코퍼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일반 라틴 교부 철학에서 많이 나용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9장에 보시면 영혼의 본질을 여기에서는 이미 이때 이성과 지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구쪽. 구쪽에 보면 이제 영혼 속에는 이성과 지성. 그 앞에 나오면 형상이 나오고
형상을 뭐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이성, 지성인데 이성은 영어로 reason, 라티오죠, 라티오. 지성은 intelligence, intelligentsia, 라티오. 이제 이걸로 딱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해놓은 것은 상당히 이미 여기서부터 플라톤의 이 주지적인 관점이 본인이 무슨 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하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상당히 여기에 들어가 있고, 소위 말해서 18세기, 16세기 후반에 그 일어났던 중요한 그 영과 혼의 분별에 대해서는 정통교단에서는 아직 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혼적인 기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틸리에한테도 그 부분이,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요 각 장마다 그 굵은 글씨로 한두 줄 적혀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처음엔 제가 이건 별로 주목을 안 하고 그 이제 텍스트 위주로 제가 보다가 이제 오늘 2시에 한다고 그래서 급해가지고 이거 다 볼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굵은 글자 를 우선 이제 보다 보니까 이 텍스트의 핵심 주제를 이제 한 줄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우리가 그 주제를 파악을 하면 훨씬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한 거는 하나님의 인식에 관하여 이렇게 썼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 주신 책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인식에, 하나님 인식에 관하여만 해가지고는 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책을 대조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앞에 두 줄 적은 말의 취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그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로지 오로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로 돼 있어요. 말미암지 않고는 오로지 예수 관계를. 오로지지. 오로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를 뭐 하고 그냥 무슨 교리처럼 이렇게 암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냐? 그 질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only가 아니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100% 이제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적으로는 우리 유대교와 히랍 철학까지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로고스가 부분적으로 계시되어 있다라고 절충주의를 취합니다. 저는 그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 꽃송이 요만한 게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창조주가 보여요. 네. 그 자연계시죠. 예, 그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난 너무 자연스럽게 창조주가 있다 없다 이런 소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전한, 예, 그러면 이제 온전하다는 게 그 무슨 의미겠느냐? 그 이제 전 저대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결정하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뜻으로 아마 이 사람이 그 이야기 했다고 전 받아들였어요. 제일 끝에가 이제 영어로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서 목적지, our end 영어로. 그다음에 사람으로서는 가는 길, our way. 그러니까 end이자 way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는 목적이자 유일한 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온전하게 인식하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뒤로 가면 다 절충을 하죠. 플라톤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로고스의 계시가 있었다. 유대인의 선지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만큼, 마지막 날 아들 안에서 나타난 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식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원칙이.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나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으면 구태여 이런 사건이 필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었다는 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그것이 육신으로 번역되는 일,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냐? 네, 교회는 로고스를 레마로 향유한. 레마. 레마가 뭐예요? 레마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교통되는 말씀, 로고스. 그 교통된다는 거는 이제 고백과 이런 걸 통해서 교통되는 이제 사건 속에서 체험, 고백. 예. 그런 형상화되는, 예, 관념을 떠나서 진리가 아니고, 예, 수치화되고 주관화되고 상호소통된 그런 진리를 내. 그럼 이제 로고스가 히라보인 것처럼 레마가 또 히라보로 히라보입니까? 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이제 영이야, 영이다 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할 때는 내 말.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크게 객관적으로 고정불변의 진리는 로고스로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의 성경의 그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나누고 있는 것들은 다 외 말.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 이거는 그 중보자라는 말인데 라틴어나 영어나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미디에이터. 저는 그 2장을 보면서 네, 예. 왜
내가 철학과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종교가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 장에 읽은 이 오거스틴이라는 분이 차지하는 위치, 역량 이런 걸 할 때 이분이 이 장에서 아까 교수님도 약간은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해서 사람은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럼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더 높으신 이 더 큰, 뭐 작은 것이 큰 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사람은 이 형상으로 인해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까지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 말을 해놨는 덕복은 이 출발이 믿음이 없나. 이 출발이 좀 그런 거 믿음 강조하는 믿음 2장에서는 예, 예. 그 믿음 자체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한 대로 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 그냥 그렇게 있지 않으면 또 그 성육신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분배되어서 믿음을 오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차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죠. 첫째는 성육신 사건이 먼저고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이죠. 근데 그건 다 공종의 뜻이다. 알고 보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썼습니다. 종의 행체를 취하여 일부러 자기를 비워서 사람을 내려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육신을 그 바울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으로 왔을 때는 죽을 운명을 왔는 거니까 그 죽을 운명을 확증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사건이었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그분의 성에 도성에 시민이 된다. 이제 이렇게 탁탁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도준이의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연결을 한다면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그거 모른다면 믿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다. 그게 너무 약간 출발이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제를 딱 해도 이제 그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별개가 아니라 이제 이미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있습니다. 네. 다른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이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자꾸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그 성경 속에 지금 말하는 그 디바인 스피릿이 이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그 좀 공감할 수가 있어요. 문자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한 20년 전부터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말도 안 되고 어떤 적을 보면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기를 건드리는데 충분한 답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성경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이제 그 예,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말이 되는 걸로 알아주니까 하여튼 자꾸 보게 되는 원인은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걸 포함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역사한다는 증거죠.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자, 그럼 3장까지 딴 거 4장으로 갈까요? 4장에 가면 이제 창조에 대해서부터 나오는데 우리 제목이 물론 늘 중요하니까 세계 창조는 무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았다가 한 것처럼 새로 결심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연한 발생도 아니고 충동적 발생도 아니다 이렇게. 이건 상당히 그 다른 어떤 당시에 다른 공격을 상대가 의식했던 그런 이제 대응인 것 같은데 가시적인 것은 이제 비지블한 거하고 그 라틴어가 그래 똑같은 것 같아요. 비지블, 비지빌리움이고 세계는 항상 문두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문두스 그럴 수 있고 불가시적은 이것도 번역도 참 이분 참 희한한데 비가시적이란 말을 왜 불가시적으로 안 써? 아니 문자로 썼대. 꼭 불자를 써.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인비지빌리움인데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 그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 변증에 나왔냐 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약간 독특해요. 뭘 인정하냐면 이제 보통 잠언 8장 27절은 인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과연 누가 옆에 있었느냐. 근데 내가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잠언이에요. 내가 있었고 근데 그 나는 잠언에서 많은 지혜예요. 위스덤으로 번역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나중에 해석할 때 대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거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또 삼일체성이다 이제 이래 이제 후대 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에서 나오게 되면 지에서는 이제 외경으로 가톨릭 외경으로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제2정경으로 편입되고 개혁주의에서는 이 지혜서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외경. 근데 지혜서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들과 지혜자들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친구는 이때 이제 천사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사역을 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예를 들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 형상적으로 미리 창조되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조금 헬라적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서는 빼버렸다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상당히 이제 헬라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거스틴도 벌써 뭐 한 1700년 전입니까? 그렇죠. 1500년 4세기 400년이니까 예. 5세기 사람.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의심 나는 게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는데 이 사람 혼자 요 이제 재미있게 본 게 두 가지
이제 어거스틴이 스스로 자문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 뭐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고 나서 뭐 아침이 되고 뭐 저녁이 되고 이런 게 나오죠? 예,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게 이제 매일 그 저 창조하는 날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는 언제 창조했어요? 3일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해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느냐. 저 우리가 생각해도 그 말이 맞잖아요. 해가 있고 나서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사람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게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니죠. 나중에 만들었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 구약 성경 쓴 사람이 정녕 거기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을 받기 이전에 일을 사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뭔가 그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모순이나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다 하고 또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걸 제가 못 따라가겠어. 그 예수 선제설은 많은 성경이나 그 다음에 다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 해석이 충분히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러면 이제 이때 예수라는 분이 뭐 우리 사람 예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만물을 우리가 집을 만들면 집에 사람이 거하기 위해서 창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창조하는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는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가 목적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코어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혜서를 왜 빼버리냐면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영도 먼저 선제하고 있다. 창조 때 흡사 모세의 영도 예수 선제설처럼 모세 선제설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서 이제 신학자들이 볼 때 조금 억지다. 이건 아니다. 이건 억지다. 그래서 다 빼버리게 되고. 근데 이제 어거스틴 당시에는 이 고고학이란 게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 고고학이 이제 하나의 과학인데, 그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아까 이야기하신 그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맞느냐? 이제 그걸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거든. 나오는 글자 이대로 믿어요. 그 노아 방주도 지금 어디 뭐 히말라야산인지 어디 가면 쪼가리가 있다든지, 뭐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참 이런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의 기록을 접근하는 방식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바람직한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방대하세요. 아니, 저는 잘... 그런 거 비유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비유? 예. 아니면 아까 신화라고 했나? 창세기 그 당시에 신화와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요새 저희가 또 이제 딴 데서 읽는 영어 책이 있잖아요. 그 저 성경이 쓰여진 배경 공부. 거기 보니까 이 창세기 설화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바빌론에도 있고 여기저기 거의 뭐 비슷비슷한 거라 이야기들이. 길가메시, 예. 그쪽 지역에 이렇게 풍성했던 설화들을 집대성한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 창세기 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당시에 그 우주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지금 그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작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을 시키려고 그랬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특이점에서부터 그 빅뱅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창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 거기 기대서 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뭐가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었다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동양 쪽에서도 음양 오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오행이 있었고 오행이 있었고 음양이 있었고 일단 우리에서 차라리 일부 탈레스는 우리 만물의 근원이다 보는 것처럼 사원소가 시작이 이렇게 하는데 다 없는 데서 나온 거라는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이 나오시고 그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공하고 혼돈한 여러 가지 분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움직였다. 그 제 생각에는 태초에 뭐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잖아요. 빛이 있으라는 건 뭐가 됐냐 그러면 흑암이 깊음이 흑암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땅이 구분이 안 됩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해나 달이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처음 생긴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을 때 처음이 아니었겠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 물을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거든요. 물 가운데입니다. 물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에 하늘 색깔이 파란 거는 거기에 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노아 홍수 때 보면은 홍수를 낼 때 하늘의 창들을 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덮은 거죠. 동창을 만들고 나서 아래에 있는 물에서 물을 갈라서 이제 묻이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나온 묻에 하나님이 식물도 만들고 그 하늘과 바다에 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거를 위에 물 쏟아내린 거로 다시 물바다를 만들어버린 거죠. 노아의.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그 시대에 다른
그 나라에도 그 저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유사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이제 성경처럼 자세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대 신화를 비교할 때 유사성이 있고 공통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고. 그렇지. 각 신화가 이집트적인 특성이 있고 메소포타미아적인 특성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또 다른 엄청난 특색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제 계시로 이용해요.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다 신화적인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도저히 인간의 신화적 상상력으로 조합될 수 없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는 영웅신화가 아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에요. 길가메시는 영웅이고, 모든 고대 신화에는 영웅의 몰락과 성공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 영웅이 없어요. 그 부름받은 자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가 나오고, 그 고난받는 자 다음에 상이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이 민간이냐면,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고, 결국 나라로 인해서 연속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속되는 다른 질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지워주고 또 뭐 다른 어떤 계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는 흡사 모든 인류의 고대 문명사를 읽어봐도 똑같이 패턴화되지 않은 요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미 현대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과연 이것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인 문제는 이미 게임이 끝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들어진 성서가 편집된 시기가 정확하게 바벨론 시절이었고, 그 전에 구전 전성 해봐야 몇천 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130억 년 전에 천지 창조를 그걸 과학적인 기술로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입자 가속기도 없고 현미경도 없고 방사성 동연소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던가를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들이 썼던 것들이 만약 이성과 분리되어서 계시라면, 이 계시가 과연 우리에게 보편적일 수가 있느냐. 그 보편적이란 말은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재현되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공동체 속으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속으로 구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 최종적인 거는 다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어거스틴 앞에 뛰어난 학자가 오르긴 했습니다. 최초의 조직 신학자거든요. 그 원리론에서 이미 세 가지 차원의 성경 해석의 차원을 다 열어놨어요.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문자적인 차원도 있고, 또 역사적인 차원도 있고, 비유적인 차원도 있는데, 그 어느 것도 한 곳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빛 같으면 물체로서의 빛일 수도 있다. 물질빛. 그러나 이게 천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나중에 흑암에 갇힌 백성이 빛이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말씀.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은 호수여 저거 너 나한테 오더라 이래 했는데, 그거를 호수가 있는 줄 알고 내장 갈라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말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디멘션인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다시 배째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본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이게 언밸런스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거스틴 안에서도 어거스틴의 이 성서 해석의 유연성마저도
현대 근본주의자들이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한 해석을 보면 그 세 가지 해석을 다 소화한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화의 디멘션하고 네. 과학의 디멘션을 잘 구분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신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가메시나 허큘리스, 히랍은 허큘리스잖아요. 이제 이런 그 영웅과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차별성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그 신앙하는 대상은 길가메시나 허큘리스지.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가이사하고 하나님하고 구분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예.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는 그 시저죠. 예. 그 시저나 허큘리스나 길가메시나 저 족보가 하나예요. 예, 예. 같은 족보라고. 네피림. 네피림. 용사.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디멘션. 이제 그게 이제 성서가 우리한테 보여주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우리 대우교회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용과 어린 양의 대결이라. 그렇죠. 붉은 용과 어린 양.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느냐.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당연히 용이 이겨야 되지. 그런데 그게 이제 과연 그런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히랍의 영웅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트래직하다. 비극적이다. 비극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치고 비극의 주인공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하고 영광 스러운 어떤 뭐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서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끝이 종말이 오고, 그 반대의 길, 그 이제 어린 양의 길을 가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말이 옳다, 그 납득이 된다, 이제 그게 보인다, 이제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 같아요. 제스를 잘하시네. 야, 진도는 참 더디게 나왔는데. 진도 뭐 너무 매일 필요 없이 뭐 이런 순순히 저는 그러니까 건성으로 뭐 어떻게 막 퍼뜩퍼뜩 지내는 것보다는 좀 알맹이는 좀 수학을 거두고 추수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해보니까. 예예. 예. 그다음에 이제 5장으로 또 넘어가. 5장에서 혹시 아실. 제가 노트에 써놓은 거는 이제 여기 에피쿠로스하고 플라톤 학파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헬레니즘의 큰 두 흐름이 하나는 이제
유물론주의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유물론주의고 무신론주의. 데모크리토스 해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원자고 이런 데모크리토스적인 유물론적인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까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지만 사실 감각적 쾌락주의자잖아요. 정신적 쾌락주의자인데 유물론자들은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주 공기처럼 희박한 그런 미세한 입장에서 물질은 좀 더 이렇게 큰 입자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에피크로스와 같은 이 유물론자들에 의하면 세계에는 우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이 창조나 흡사 현대 양자 역학자들에 의하면 이 확률성이 존재하는 것이 법칙성이 존재 안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플라톤 이제 소크라테스는 좀 예외입니다. 플라톤부터는 이제 아주 정교하게 수학과 기하학에 기초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당대 사람들입니까? BC 5-6세기 이 사람은 예? AD 4세기고 지금 제가 말하는 플라톤 뭐 데모크리토스 BC 4-5세기 그러니까 서로 만난 적은 없네. 없죠. 그냥 약 한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이제 이 헬라 문명권을 지배하는 두 가지 사상. 그러니까 우리 동양으로 그렇다면 주기론과 주리론 이 거대한 두 흐름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로부터 쭉 흐르는 크로스까지 흐르는 쉽게는 주기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부터 쭉 흐르는 신플라톤주의자 이때 이제 신플라톤주의자의 최고가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리론자 이 두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기하고 또 주 뭐에 주리 주리론 주리? 예, 예. 아 주리 주기 예, 예. 아, 유물론 그러면 관념. 이는 뭐고 기는 뭐예요? 유물론 관념이에요. 주리가 관념이고 관념, 주기는 유물이고 유물론 아. 그런 형태가 이제 이 헬라 이원론이네. 합치면 이원론이지만 아. 하나는 이제 각자 이걸 주된 거를 물질로 주된 거를 정신적인 원리로 이렇게 보는 그럼 정신적인 원리를 가장 탁월하게 해명하는 기초과학은 수학기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기하학을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논리를 쌓고 그 논리학을 더 높이면 신학이 되고 신학을 더 이때 이야기하는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되고 그 신학을 더 확대하면 메타피지카 행사. 거기 이제 주리 예, 주리론자 예. 그러면 이제 주기는 그 이제 물질 예. 이 물질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했을 때 이제 물질의 뭐 일원소로설 사원소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원소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소설을 실제 그 의학에 적용한 게 히포크라테스. 그렇게 과학이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두 흐름이 쭉 있는데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찬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리론자들 중에 신을 인정 유신론적 관념자들이거든요. 플라톤주의자들. 그래서 이제 그와 아우스티누스가 이 기독교 신앙을 헬라 사회의 5장에서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시작과 종말이 있다 이건 것 같고 창조 이전에 근데 뭐 그래도 플라톤주의자들은 창조 이전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생각을 이제 어거스틴이 반박하는 논리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았어요. 뭐냐 하면
창조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공간이 무한하고 시간이 무한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여기 텍스트로만 보면 이제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무한하다면 하나님이 뭘 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무한한 시간인데 아무것도 아니냐. 무한하고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웨슬리의 생각은 창조 이전에 네. 시간과 공간 없었다. 예, 네, 그런 그 이야기였어요. 아니 그 일단 하나님이 존재하고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거죠. 그나중에 그런 존재 이외의 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인들 존재 이외의 무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그 이제 있다 없다 할 때 우리 말에는 없다 그러면 없는 건데 그 히라보에는 없다고 할 때 단어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제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우크 온 존재론 할 때 온톨로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 온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비존재 없는 거죠. 예, 우크 온 그 이제 온의 부정.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없는 거는 매온. 매온. 예, 매온이 뭔가 하면 존재의 가능성.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그 포텐셜이라고 하고 예. 잠재성.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또 영어로는 이제 not yet being.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 존재. 그러니까 아직은 없단 말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것이 actualize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on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구별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떻게 이해해 왔나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없는 데서 만들었으니까 창조지. 어떤 그 매온틱한 데서 뭘 만들었으면 그건 창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면 욱 온 상태에서 하나 이제 매 온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을 지으셨고, 그런데 이제 그 지으신 사람 속에 자유 의지를 허락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not yet being을 이제 자실현이라고 하죠. 그 이제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신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고 자유 의지가 주어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는 걸로.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논쟁이 첫 끝에 붙었던 자유 의지 논쟁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누가 더 정통이 되냐면 펠라기우스는 이단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정통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 뭐 교회 신부들입니까? 예예 예, 그렇죠 감독 네? 교회 감독들이죠.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목사들이네 예, 신학자. 예 신학자들. 예. 그래서 다음에는 언제 한번 자유의지도 언젠 가지고 나오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국론에서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만 자유의지의 타락도 같이 인정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가능하죠. 예. 자유의지의 기능을 줬지만, 그냥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행사함으로써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용한 것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의지의 기능도 회복되어서 우리의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될 수 있다. 이건 켈빈주의였다. 우리 교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 이제 고 부분에서 또 그 이슈가 자유 의지를 행사한 결과로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면 그 자유 의지하고 타락 사이의 관계가 영어로 하면 inevitable한 거냐? 그 이제 불가피한. 아니면 그 necessary 한 거냐 이 차이가 뭔가 하면 necessary 하다 그러면 필연적이란 말인데 필연적인 이제 문자를 쓰면 결정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행사하는 순간에 타락하도록 결정된 존재 자. 말 그게 옳다면 자유 의지를 통해서 자기가 뭘 선택했다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신학자 중에 아무도 필연적인 결정주의를 말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철학자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있어요? 헤겔. 오. 헤겔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필연이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예. 그래 되면 이제 운명이 이제 나오고. 이제 더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는 게 만일 하나님 섭리도 이래서. 그러니까 이제 섭리까지도 그러면 인간은 뭐냐 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뭐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러면 이게 전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이 각본을 다 쓰고 이제 뭐 바가 아무개 신 아무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존재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근데 그 비슷한 말을 이제 교회에서 내가 듣는데 통 나는 그 납득이 안 가요. 그 디터미니즘하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니세스티. 예, 필연. 필연성하고 예. 반드시 꼭 결합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충돌되죠. 다른 예, 거니까. 예, 서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연적으로 디터민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좀 복잡한 거지만 그 다음에 예, 예 좀 하도록 하고. 예.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뭐 4시까지는 마쳐야지. 그래서 오늘 그 어디까지 할까요? 5장까지 한글로 할까요? 아니 어디까지 할까요? 어? 아,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6장, 7장까지는 할까요? 네. 네, 7장까지가 뭐. 아직 4시간 됐는데. 뭐. 예.